우승컵 탈환을 위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경기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 삼성화재배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바둑 팬들은 정말 세계대회 우승 소식에 너무 목말라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국 기사들이 세계대회 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꼭 한국 기사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2월 LG배 우승 이후로 그 이후 5개의 세계대회 모두 중국 기사가 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제 개막식과 함께 조 추첨식이 있었는데요. 개막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프로암 지도 다면기 행사가 있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2017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스 개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추첨 모습. 이어서 커제 선수를 했고요. 박정환 선수입니다. 정말 서로 같은 조에 속하고 싶지 않은 선수들일 거예요. 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강자끼리 좀 몰린 경향이 있어요. 네. 자, 32강 대진이 완료됐습니다. 자, A조에 자국의 7관왕, 10년 만에 출전을 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이 속하게 됐고요. B조에는 전기대회 우승 준우승자가 모두 속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점이 참 재밌네요. 보통은 서로 나눠지는 게 보통인데 네. 네, 두 기사가 한 조예요. 자, 한국의 한태희, 신민준 선수도 B조에 속하게 됐고요. G조도 눈에 띄는데요. 박영훈 선수와 양딩신, 변상일, 자오천이 97, 98, 99년생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네, 기존의 강자인 박영훈 선수와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기사들이 한 조에 뭉쳤네요. 네, 자 H조도 빼놓을 수 없죠. 이동훈, 리웨이칭, 박정환, 구즈아오 선수까지 H조도 굉장히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B조와 H조 두 조가 가장 힘들어 네. 보입니다. 자, 오늘 두 경기를 함께 하실 텐데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B조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H조의 경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두 조가 가장 어려운 조거든요. 네, 어느 선수가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 네, 정말 강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자 먼저 박정환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실 텐데요. 중국의 구즈아오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름값 면에서는 일단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렇죠. 박정환 구단은 뭐 세계 1인자라고 해도 될 만큼 이미 실력이 검증된 기사이고 네. 구즈아오 선수는 중국에서 최근에 뜨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중국 리그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32강전은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일차 경기까지 갈 것 없이 한국 선수들 2일차 경기에서 많은 승전보를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32강 경기 만나보시죠.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구즈아오 선수의 대국입니다. 삼성화재배는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두 선수의 랭킹, 자국 랭킹은 1위와 14위. 박정환 구단은 46개월 연속 1위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박정환 구단이 과연 연승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현재 19연승 중이고요. 오늘 승리한다면 20연승. 일단 뭐 연말에 있을 바둑대상 연승상은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렇죠. 올 초만 하더라도 김채영 선수가 16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네, 16연승을 과연 깰 수 있을지 네, 그 점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16연승도 쉽지 않은데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19연승을 하면서 네. 네, 이미 거의 다승왕은 박정환 구단이 예약을 했습니다.
또 그 연승 중에 상대했던 선수들이 뭐 대단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 연승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구즈아오 선수도 사실 뭐 자국 랭킹 14위의 선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경계해야 할 선수죠. 네, 그렇죠. 출란배 4강에 진출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리그에서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네. 이번 삼성화재배에서는 통합 예선에서 최철한 선수를 꺾었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갑조리그에서 최철한, 박영훈, 신진서 선수에게 모두 승리를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성적이에요. 자, 뭐 이것만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초반 3-3이 좀 이색적이었고요. 네, 최근에는 흙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3-3을 들어가는 진행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는 그것을 방비하고자 소목이나 3-3을 종종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보통의 경우라면 3칸 벌린 수로는 2칸 정도 벌리는 것이 무난한데 네. 약간은 좀 느슨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세 칸을 벌리면 상대가 들어올 거라는 건 뭐 뻔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두어 가듯이 이곳을 백이 끊고 단수 치는 진행이 백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네, 세 칸 벌림을 잘 선택을 하진 않지만 네, 구주화 선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 칸을 벌렸다는 건 뭔가 좀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백이 이곳을 있는 수는 잘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흙이 막고 단수 치면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흙이 이후에 치받았을 때 이 백돌이 나중에 괴로워요. 이곳을 빠지는 것도 당하게 되고 네, 이런 곳을 젖혀 있는 것이 만약에 선수로 작용하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한 형태거든요. 지금 단수 친 수도 재밌네요. 백이 2선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흑이 혹시 이쪽을 막는 수를 선택을 할까 봐 네. 네, 확실하게 단수를 치고 흑이 따낼 때 2선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아, 결국 같은 수순이 되는 건데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이 네. 만약에 이 진행을 확실하게 선택을 할 거라면 네,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백이 2선을 넘어갔을 때 흑은 당장 패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패를 하는 것은 흑이 좋지 않고요. 네, 만약에 흑이 축이 좋다면 백이 끊었을 때 넘어가서 패를 하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렇게 된다면 네, 이것은 네. 흑이 축이 나쁘죠. 그렇다면 넘어갔을 때는 바깥 모양을 좀 정비해야 될까요? 네, 백이 넘었을 때 흑은 이쪽 부근에서 당장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뭐 이쪽을 날일자로 지킨다든지 아니면 걸친다든지 아, 아예 뭐, 손을 돌리는 거군요. 네,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부즈아우 선수 뭐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그래도 국내 팬들에게는 커자라든지 탕웨이싱 뭐 이런 중국 기사들만큼 잘 알려져 있진 않거든요. 기풍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실리를 좀 좋아하는 기사이고요. 그리고 중국 기사들이 대부분 좀 버티는 힘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실리를 챙겨두고 상대가 강하게 몰아붙였을 때 그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그렇군요. 박정환 구단이 속해 있는 H조. 이동훈, 리웨이칭, 구즈하오, 그리고 박정환 선수까지인데 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박정환 선수가 2조에서 최고령이에요. 네, 그 점도 참 신기하네요.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박정환 구단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기사가 절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기사들의 그 어린 기사들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 나가면 나이가 결코 어린 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좀 막내 이미지가 있었는데 벌써 후배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뭐 신진서 선수나 네, 이동훈 선수, 변상일 선수 뭐 많은 어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꽤 선배에 속하는 기사가 됐어요. 네. 백인 넘어가는 자리가 당연했고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좌하 쪽을 압박하는 건가요? 네, 한번 물어보는 거죠. 백이 붙여서 받아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백이 만약에 다른 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쪽을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흑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패를 이용해서 백도를 좀 더 괴롭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까지 둘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패를 당장 결행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 노림으로는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저 패를 걸어서 흑이 이기기만 한다면 네. 네, 웬만한 손해는 다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도 항상 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백도 크게 반발을 하지는 못했고요. 네, 지금은 흑은 이쪽을 느는 것은 백이 한 칸을 뛰면서 이돌과 그리고 이돌 두 곳 다 좀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흑은 당장은 늘 것 같진 않아요. 하나 교환만 해두고요. 지금은 백도 이쪽을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흑이 벌리게 된다면 네, 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백도 이쪽 모양을 키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무난합니다. 아, 네. 지금 이 수는 약간 의외네요. 아래쪽에 그런 맛이 남아있는데도 좀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네, 백은 계속해서 이쪽에 맛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패를 들어왔을 때 이 패를 백이 이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돌이 이 흑돌을 조금 위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패를 좀 간접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하나 걸쳐두고 이곳을 벌린 수는 백이 지금 이쪽을 하나 붙이고요. 젖혀서 막았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걸친 수가 충머리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아가는 수를 방비하고 그 다음에 협공을 한 거죠. 백도 이 부분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백도 이제는 이 한 점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요. 네,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백의 수법들을 조금 찬성하기는 어렵네요. 어떤 면에서요? 네, 일단 이 흑돌은 백이 잡더라도 가벼운 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쪽의 흙의 형태를 본다면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이 한 점이 두터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흙의 형태를 침입을 할 수 없는 만큼 네. 네, 일단 포석에 진행은 흙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 고생에 비해서는 얻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벌써 돌이 좀 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해질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백은 항상 이쪽 부근에 패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곳들에 흙돌이 온다면 이 패를 걸었을 때 흙의 부담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백은 행마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백은 젖히고 흙이 막았을 때 여기서 강하게 싸우는 것은 네, 일단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둔다면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밀어가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백도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을 끊고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아, 네. 네, 흙은 이곳을 그냥 늘어야 하고요. 백이 하나 더 밀고 네, 있는 진행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아, 네. 그곳을 그냥 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이쪽을 있고요. 네. 백은 호구를 쳐서 나오는데 네, 계속해서 백이 나오는 형태가 약간 흙은 계속해서 모양이 좋아지고 있고 백은 좀 뒤에서 밀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이 진행은 흙이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우변을 다가왔기 때문인가요? 네, 굳이 원인을 찾자면은 우변을 다가온 수가 네, 네. 그렇게 좋은 수로 보이진 않네요.
꾹꾹 막아가는 자세가 흑은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네, 지금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데까지는 꼭 필요한 수순이고요. 흑이 있고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쪽에 약점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흑은 좀 두텁게 지킨 다음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요. 네. 네, 집으로 확실한 수를 선택을 하자면 입구자로 지키는 것이 무난해 보이네요.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장 수가 나는 건가요? 네, 흙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쪽을 붙였을 때 네. 네,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백이 끊고 네, 밀게 돼서 네, 이곳은 흙이 오히려 잡혀요. 이 돌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이 세 점이 위험하고요. 네, 흙은 하나 받아두는 네.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패맛이 없어지겠네요. 네, 드디어 패맛이 없어졌네요. 뭐 그렇다고 아직 넉 점이 수중에 들어간 건 아니죠. 네, 이 네 점은 잡히더라도 큰 돌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이 당장 끊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흙이 이쪽을 찔렀을 때 다음에 응수가 없기 때문에 네, 흙은 젖혀가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수도 다 상대의 모양을 좀 키워주는 수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지금 백의 입장에서 괴로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백은 밀어가는 수가 자신의 모양이 좋아지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을 정말 밀긴 싫거든요. 지금 흐름은 확실히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하변에 있는 두 점도 흙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은 건가요? 네, 이 두 점을 네, 보살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당장 이쪽을 두더라도 백은 이 두 점을 공격을 하면서 이득은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점을 잡기는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하다가 이쪽을 삭감을 가는 정도인데 만약에 바둑이 흙이 괜찮다고 느낀다면 이쪽 두 점을 받아두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받아두는군요. 네, 지금은 흙이 네. 흐름이 확실히 좋아요. 이 수만 보더라도 박정은 선수가 지금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두 점은 공격당할 돌이 아닌 것이 네. 이곳을 두지 않고 백이 만약에 이런 쪽을 씌어갔을 때요. 흙은 이런 식으로 붙이기만 하더라도 거의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쪽을 젖히고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쪽을 하나 끊었을 때 백은 따내고 흑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단수를 치면 백은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호구만 치더라도 이 흑돌은 전혀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꽤 탄력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었지만 확실하게 지켜뒀고요. 백도 이제 그 삭감이 시급하죠.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저수는 삭감인지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인지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만큼 지금까지의 형세는 백이 좀 기분이 나빠요. 좀 침투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침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바둑의 상황은 이 한 점을 공격하고자 두는 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두는 것이 이쪽에 흑돌이 두텁기 때문에 좀 당연한 수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붙이고 뭐 입구자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중앙 쪽으로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될 만큼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둬서는 백이 좀 바둑이 좋지 못합니다. 그만큼 좀 급박하게 이끌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아, 네. 그곳까지 침입을 하네요. 한번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귀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뜻인데요. 네. 네, 지금처럼 흙이 붙였을 때 이제는 삼삼을 들어가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예요. 이것을 붙이더라도 백이 하나 붙여두고 날일자를 두면 이 백돌은 쉽게 잡힐 돌은 아닙니다. 박종환 구단도 정말 간명하게 처리를 하네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살려주겠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입구자를 두었을 때 백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젖히더라도 이으면 네, 이곳을 젖혀 있더라도 일선을 빠져서 이것은 네, 네 칸이죠. 대신에 귀중한 선수는 흑에게 돌아가겠어요. 네, 박정환 선수는 선수를 잡고 네, 이곳을 한 칸을 뛴다든지 이 한 점을 공격을 하게 되면 형세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쪽을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상도 뭐 간명하게 그냥 살려줬을 텐데요. 이제는 백이 아니라 흑이 백한점을 공격하는 입장이겠어요? 네, 지금은 당연히 흑이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우상 쪽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백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집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뛴 수는 네, 글쎄요. 조금 무거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이라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선 이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눈목자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서 흙 모양을 삭감을 하면서 조금 깨고 싶거든요. 네, 지금 흙이 들여다봤을 때 이곳을 백이 단순하게 이어야 한다면 네. 근데 이거는 백이 좀 돌이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 뛴 수는 네, 좀 더 탄력적인 수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들여다봤을 때 뭐 달리 응수를 할 수도 있나요? 아, 네, 글쎄요. 이쪽을 지금 붙이는 것은 흙이 돌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단순하게 늘더라도 이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거의 이곳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흙이 이런 식으로 씌우기만 하더라도 일단 백돌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봤는데요. 네. 흙이 돌파를 한다면 네, 이쪽을 젖혀서 네. 일단 이쪽 집이 흙이 부서진다면 이 중앙 쪽만 남기 때문에 중앙 쪽은 흙이 한 번 더 두더라도 이후에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일단 백은 이 좌상 쪽에 크게 집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젖힘을 당하기는 싫어요. 받아주면 뭐 결국 백은 돌아가서 다시 응수를 해야 되는데 이 교환이 득이란 뜻인가요? 네, 물론 집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백돌을 타게 할 때는 결코 이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흑이 이쪽을 넘어가는 수가 쉽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의 귀의 형태도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붙이고 들어가는 네, 이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저 교환이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주아 선수도 버티죠. 네, 지금 흙이 이곳을 젖히면 네. 네, 백은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을 찌르고 네, 단수를 치고 네, 단수 치고 이쪽을 돌파하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흙이 단순하게 이쪽을 하나 늘고 네, 귀를 하나 막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점을 제한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굉장히 잘 된 형태입니다. 서로 모양이 좀 바뀌긴 했지만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은 흙이 이어준다면 네. 네,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을 흙이 막는 것이 선수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단수를 치는 것이 이 진행을 선택할 때는 약간이라도 이득이에요. 네, 그렇지만 흙도 이쪽을 입구자를 둘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젖혀간다면 네, 이 진행도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연결을 했어요. 네, 이것은 흙이 이 세 점을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흙은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이곳을 하나 늘고 네, 이렇게 진행을 시켜두고 이 중앙 쪽을 공격을 하면요. 흙이 듣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부근도 흙이 어느 정도 선수로 듣고 그다음에 이런 곳까지 선수예요. 백이 받지 않는다면 흙이 단수를 치고 네, 이곳을 하나 찌르고 먹여쳤을 때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는 지금 큰 변화를 하지 않고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면 백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아까처럼 모양을 바꿔서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그레임으로 보였는데 공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네요. 네,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박정환 선수의 형세가 여유가 있었어요. 네, 초반에 흙이 확실히 기분이 좋고요. 네. 네, 지금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박정환 선수입니다. 삼성화재배 32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판의 한중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터자시 선수의 대구. 터자시 선수는 바로 전기대회 준우승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기대회 우승자 커제 구단과 함께 우승 준우승자 그리고 한태희 신민준 선수가 한 조에 속하게 됐고요. 네, 지난번 대회에서 커제 구단에게 2승 1패로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신민준 선수도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런데 최근 컨디션은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네. 10경기가 1승 9패예요. 네, 최근에는 네. 좀 슬럼프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성적이 좋지 못하고요. 네, 만약에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한다면 네. 네,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사실 뭐 지금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올해 초부터 13연승을 했었는데 그 연승이 바로 홍성지 선수에게 끊겼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신민준 선수가 네, 하루에 두 판을 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피곤했을 겁니다. 네, 저한테 질 선수가 아닌데. 그 이후로 지금 최근 10경기가 1승 9패예요. 네, 신민준 선수가 이번에 꼭 진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뭐 신민준 선수 이제는 16강뿐만 아니라 결승에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선수예요. 이미 뭐 중국 기사들 중에 또래 선수들 뭐 세계 대회 결승 문턱을 뭐 여러 번 넘은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신민준 선수도 한번 보여줘야죠.
네,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한 조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신민준 네. 선수가 커제 구단에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대국을 승리를 하고 커제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네. 네, 그 대결은 또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터자시 선수는 뭐 이미 세계대회 우승컵도 들어올렸고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인데요. 어떤 기풍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네, 일반적인 중국 기사들이 갖고 있는 네,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실리를 좋아하고 수익기로 어느 정도 계속 버텨가면서 타계를 하는 그런 기풍인데 터자시 선수의 특징은 좀 바둑을 간명하게 두는 편입니다. 네. 네. 어려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좀 쉽게 어느 정도 집균형을 맞추면서 두는 편이에요. 사실 뭐 말이 쉽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네. 사실 좀 쉽게 둔다는 것이 네. 말이 쉽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누구나 쉽게 두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쉽게 둬서 이길 수만 있다면 쉽게 두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쉽게 둬서 이기는 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성재 해설위원도 좀 어려운 변화를 구하기보다는 균형을 맞춰가는 편 아닌가요? 네, 저는 쉽게 둬서 쉽게 지는 편이라서 다음을 쌓아가고 있는 터자시 선수인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3-3을 들어가는 진행이 나왔네요. 지금 백이 그쪽을 젖혔는데 네. 제 느낌에는 하변 쪽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이쪽은 흙이 늘더라도 백이 이쪽 부근에 날일자를 둔다면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 형태이고 하변 쪽은 백의 구침과 흙이 굳혀진 곳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변 네. 쪽이 제 느낌에는 더 커 보입니다. 특히나 흙이 왔을 때는 양날개를 펼치는 형태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흑의 다음 선택은 당연히 뭐 볼 것도 없이 하변이겠고요. 굉장히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네, 흑이 하변을 둔다면 네, 글쎄요. 지금의 포석은 흑이 네.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져도 삭감을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하변 쪽이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흙이 이쪽을 늘지 않을 거거든요. 늘게 된다면 백이 다가가는 것이 또 좋기 때문에 네,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흙 모양을 눌러갈 수도 있고요. 네, 흙도 상변 쪽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네.
네, 백은 지금 상변에 젖히고 늘어간 수보다는 하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미 뭐 하변은 흙에게 돌아갔고 이제는 삭감이 시급한데요. 네, 이제는 삭감을 해야죠.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할까요?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짚어간 수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 중에 하나이고요. 흙이 받았을 때 네, 지금 이쪽을 들어간 수가 약간은 특이하네요. 흙은 이쪽을 날일자를 둔다든지 이쪽을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자세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붙여간 수는 강수인데요. 네. 핵이 젖히면 이쪽을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돌파라는 것은 네, 이쪽을 하나 밀고 단수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막고 네, 이쪽을 계속해서 돌파를 한다면 네, 물론 흙이 어느 정도 백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일단 흙의 진영에서 이 정도의 타협이라면 이것은 백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흙은 이 진행을 피해야겠는데요. 네, 만약에 흙이 둔다면 이쪽을 붙였을 때 네. 네, 늘던지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할 때 이쪽을 단수 치는 진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더자시 선수는 바로 치받아뒀고요. 네, 백도 지금 당장 막는 것은 끊었을 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쪽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쪽을 끊기기 때문에 네. 네, 백이 당장 막아가는 것은 잘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흙이 이쪽을 끼운다면 네, 이것은 타협입니다. 흙이 있고 백이 한 점을 돌파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이라면 일단 백이 흙이 벌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백도 안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100도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회계 진영에서 100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한 점은 어쩔 수 없겠네요. 네, 이 한 점은 살릴 순 없고요. 네. 네, 지금은 이곳을 늘고 흙이 따냈을 때 이때 100의 행마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곳을 막는 것이 두텁긴 한데 흙도 늘던지 아니면 이곳을 붙인다면 어느 정도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백이 그곳을 막는 것이 괜찮은 수인지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행마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곳을 흙이 따냈을 때 네. 이곳을 막 흙이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백도 좀 싱겁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이쪽 부근을 먼저 건드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는다면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네. 흙이 가르는 것은 백도 이쪽을 붙여서 쉽게 살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도 충분합니다. 네, 이 한 점이 완전히 잡힌 형태도 아니고 막더라도 이쪽 부근을 다가온다면 이후에 이쪽을 치받고 살리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도 일단 집으로는 별로 버려둔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연결을 먼저 해두네요. 네, 신민준 선수는 네. 지금의 진행이 네, 부분적으로는 약간이라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을 지금 젖힐 거였더라면 네, 먼저 젖혀보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였는데 네, 만약에 결국에 백이 이쪽을 차단을 하지 못한다면 네. 네, 이렇게 끊기는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것은 백이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차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돌이 향해야 된다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두더라도 흙은 결국 이쪽을 넘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곳을 막아간 것이 백이 별로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흙에게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한 셈이네요. 네. 흙이 쉽게 넘어간다면 백이 좀 싱겁습니다. 네. 지금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 수인데요. 흙이 단수를 치면 이쪽을 나가고
네, 여기서 젖혔을 때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100은 이쪽이 세수고요. 흙은 내수이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끝내기 수단을 없앤 수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흙이 단수를 쳤을 때 네. 이런 부근이 선수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쪽 부근에 어느 정도 선수가 듣기 때문에 네, 이쪽의 약점을 한번 노려보겠다. 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흙이 굉장히 두터운 형태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노림을 가질 수 있는 모양이군요. 네, 만약에 그 노림을 결행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간 수는 이상한 수예요. 네. 역시 상대의 약점을 좀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 두 점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흙도 이 두 점을 당장 살리기에는 네. 네, 계속해서 이쪽 부근의 백이 선수로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당장 살리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네, 흙은 이 백돌을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네. 이런 부분에 흙돌이 계속해서 돌이 온다면 그때는 있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백돌의 타겟 여부에 따라서 이쪽을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백이 조금 바빠 보이긴 하네요. 네, 백이 지금 핵마들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우화도 여전히 돌봐야 되는 돌들이고요. 네, 흙은 어느 정도 이 백돌을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본다면 네. 네, 이쪽은 단수를 쳐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물론 이 두 점은 잡혔지만 이쪽을 계속해서 막았을 때 여전히 흙의 모양은 좋거든요. 계속 공격을 하면서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백이 나가는 형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백이 조금 괴롭습니다. 네, 지금은 흙은 이쪽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쳐야 되는 형태예요. 이쪽을 끊는 것은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나갔을 때 물론 흙이 뒤에서 막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도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어요. 그쪽을 끊어갔는데요. 지금은 흙은 호구를 치는 것이 좀 더 좋았습니다. 백이 늘었을 때 이쪽을 젖히게 된다면 백이 느는 것은 이쪽의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네. 네, 그렇다고 이쪽을 안 늘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흙은 이
호구치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였는데 네, 일단은 끊어갔네요. 백도 나가는 자세를 잘 잡아야 될 텐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된다면 백이 약간이라도 풀렸습니다. 네. 네, 흑이 중앙 쪽을 막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두터워 보이긴 하지만 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네. 두터운 형태가 아닌 것이 지금 여길 따라 나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흑이 따내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따낼 수는 없고요. 위에서 막아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을 밀었을 때 일단 이쪽에 끊어있는 돌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흑돌을 네. 살리는 것도 이쪽 부근에 선수 듣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네,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끊고 느는 것도 선수의 자리예요. 아. 이쪽의 교환을 물론 백이 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이런 것들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의 흑돌이 생각보다 두터운 돌이 아닙니다. 중앙에 벽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그 맛은 그대로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오히려 둬서 백을 좀 깔끔하게 살려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이 중앙의 접전에서는 백이 약간이라도 이득을 봤습니다. 아까처럼 백이 급소를 맞는 모양이 됐으면 모양이 더 망가지긴 했겠어요. 네, 그렇죠. 흑은 백을 계속해서 미생의 형태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백이 너무 깔끔하게 살았어요. 백은 안정이 됐고 흑 모양의 맛은 맛대로 남아 있고 네, 일견 보기에는 백의 형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네, 생각보다 흑이 중앙의 형태에서 이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실속 면에서는 백이 좀 더 실속이 있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형세를 볼 때 지금은 흑이 뭐 꼭 나을 게 없는 바둑인 건가요? 네, 지금은 흑이 결코 좋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네. 결국 두 점도 살리지 못하는군요. 네, 흑이 이 두 점을 살리고 나서 한 칸을 띄고 밀었을 때 여기서 중앙 쪽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이득인데요. 이런 곳으로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흑이 결코 이득이 없어요. 네, 저 쳤을 때 네, 물론 어느 정도 서로 뭐 싸우면 되겠지만 네. 일단 흑의 형태에서 흑 모양이 지워지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좀 더 부담이 크거든요.
그 자리 기분이 좋네요. 꽤 몰릴 수도 있었던 형태가 아주 잘 살아나왔고요. 네, 처음의 형태로 비교를 한다면 네. 이 백은 가만히 놔두더라도 언젠간 한수 가일수가 필요한 형태였는데 지금 백이 손도 안 대고 가일수를 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백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물론 우변에 흙집이 커 보이긴 하지만 흙의 모양은 약간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네, 지금 우상 쪽도 그렇고 네. 네, 좌하 쪽 베개 형태도 굉장히 좋죠. 네, 흙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네. 한 45집, 그리고 이쪽은 10집이 좀 강하고요. 뭐 두터움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60집 정도인데 네, 백은 이쪽 모양만 하더라도 30집은 넘고요. 네, 40집, 45집에 네, 이쪽 모양, 그리고 선수로 이 흙돌을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형세가 풀렸어요. 네.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 때 그 느낌과는 확연히 달라졌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흙이 네. 우하 쪽을 공격을 하면서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흙이 중앙에 좀 더 붙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글쎄요. 이쪽에 백이 끊는 것들도 계속해서 선수로 듣고 있고 네. 이런 쪽에 백돌이 어느 정도 왔을 때 흙은 지켜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큰 집이 날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백의 좌변이 더 발전성이 있겠어요. 네, 계속해서 백이 좌변 쪽을 키워간다면 네. 흙은 중앙 쪽을 지키는 것보다는 좌변 쪽 삭감에 신경을 써야 되죠. 네, 그만큼 백이 주도권을 오히려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변에서 나온 백돌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거죠? 네, 그렇죠. 흙이 먼저 손을 대서 오히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완전히 백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신민준 선수도 이쪽을 씌운 걸로는 이쪽 날일자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차피 흙이 미는 것은 막았을 때 흙이 이쪽을 끊는 것은 어차피 백이 이곳을 둔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자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좌변 쪽을 막아둔다면 백이 좀 더 바둑을 두기가 편한 형태였는데 일단은 흙이 이곳을 나오면서 이쪽을 끊는 약점도 좀 더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치중가는 수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막아가는 것이 좀 더 깔끔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흑백 간의 서로 이 포인트는 좌변이었군요. 네, 백은 좌변 쪽만 두텁게 처리를 한다면 실리로는 할 만하기 때문에 네. 좌변 쪽을 막아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였어요. 이제 흙이 좌변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네, 지금 백이 좌변 쪽을 지킬 수도 있고요. 네. 네, 이것은 흙이 늘게 된다면 그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곳을 끊기면 이쪽을 살아야 되는데 이 중앙 쪽의 백돌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 하나로 좌변이 방비가 됐나요? 네, 글쎄요. 완벽한 방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네, 조금의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꽤 깊게 들어갔네요. 네, 그 자리는 응수타진이죠. 네. 네, 백이 이곳을 붙인다면 아, 네, 이거는 백, 흙이 젖히고 단수를 치고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백이 이쪽을 붙이는 것은 안 돼요. 네, 만약에 흙이 젖히고 단수를 치면 백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요? 네, 지금 네. 흙이 찝었을 때 백에 다음 수가 없어요. 네, 이곳을 찝으면 돌파하는 것은 이쪽을 끊기고 네, 단수를 치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백이 안 되죠. 네. 네, 그렇다면 이쪽을 있는 것도 막았을 때 이쪽을 끊는 것은 똑같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막히게 되면 오히려 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그쪽을 잇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 네. 이렇게 된다면 선수로 너무 많이 당했는데요. 네. 흑의 입장에선 좌변을 아주 깔끔하게 지워낸 셈이에요.
네, 아까 백이 이 좌변 쪽을 막아가는 진행을 선택을 한 것과 지금의 형태는 네. 아, 네.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백이 너무 많이 손해를 봤어요. 좌변에서의 처리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지금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이제는 네. 다시 흑이 약간이라도 편한 형세가 됐습니다. 다시 백이 좀 바빠졌어요. 네, 이건 승부수죠. 네. 중앙에 어느 정도 집을 허용하게 될지 자, 승부처입니다. 터자시 선수와 심준 선수의 대국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